자, 이번 문제는 전개를 하는데, 전에 있던 문제들은 이것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얘의 개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요 문자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살짝 바뀌었어요. 해볼까요? x제곱이 나오려면 얘하고 곱해서 되는 게 뭡니까? x제곱하고 상수항하고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를 곱하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두 개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나오는 거는 자, 1번이라고 하고 1번은 4x제곱이 나오죠? 자, 2번은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4x제곱이 나오고요. 3번은 요게 3번 ax제곱이 나오죠? 자, 요세 개를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a-20x제곱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5일 때 얘가 마이너스 15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죠?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